탈북 뮤지컬 감독으로 알려진 정성산 씨가 차린 냉면집이 9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. 그동안 협박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동업자들까지 어려움을 호소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정 씨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.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인천의 한 냉면집. 영업시간이지만 문은 닫혔고 오늘부터 내부 수리 중이란 안내문만 붙었습니다. 지난해 11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열었던 이 냉면집은 오늘부로 문을 닫았습니다. 냉면집을 운영해온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성산 씨는 동업자들이 협박을 당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. 정성산이라는 사람하고 사업하면 위험하다. 당신들 세무조사 받아 집단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엄포를 놨는데. 정 씨의 냉면집에는 지난 4월 말 노란색 스프레이로 세월호 리본 낙서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. 한 방송에서 세월호 단식 농성을 조롱한 이른바 폭식 농성을 보도하면서 정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. 핸드폰으로 제 가게로 하루에 100통씩 왔어요. 제 몸 봐요 지금 바짝 마른 거. 정 씨는 당시 뮤지컬 표를 나눠주러 갔다가 화면에 찍혔다고 억울해합니다.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라는 건 나는 신의 선택이라고 항상 생각해. 저는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당하고 나니까 정 씨는 여러분들에게 평양냉면 대접하겠다고 열었던 곳을 9개월 만에 접었다며 아쉬워했습니다. TV조선 장용욱입니다.